안녕하세요. 의정부 포천에 위치하고 있는 백화매 수정모살입니다. 쥐띠는 이제 49 되시는 분들, 이분들은 쥐띠 이분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뱀띠 68세, 그리고 말띠는 43세, 원숭이띠가 29세, 개띠가 39세, 돼지띠가 74세.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비슷한, 참 비슷해요. 조심해야 될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제가 말하는 게 뱀띠 68세 이분은 건강적으로 혈관질환이에요. 그리고 말띠 43대 이분은 이 사고수가 꼭 자동차 사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크고 작은 사고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내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돼지띠 74세 이분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간 추운 날에 너무 편안하게 옷을 입고 나가시면 안 돼요. 예, 갑자기 이렇게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몸을 최대한 따뜻하게 보호하고 나가셔야지 이분들은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찬 공기 너무 많이 쐬고 기분 좋다고 나가시면 안 돼요. 쥐띠 49세 이 젊은 분인데 49세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몸에 어떤 수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몸에 칼을 댈 일이 있지만 잘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잘 드시고 그리고 평소에 생활 습관을 좀 규칙적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숭이띠 29세 참 재주가 많아요. 이 띠 자체도 그렇지만 재주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예,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 컴퓨터 이렇게 이런 쪽 보는 거 아유 여기는 눈 쪽 안구 쪽 너무 오래 보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많이 안 좋지는 않은데 뭐 사업적으로 일적으로 보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최대한 좀 몸을 좀 보호하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개띠 39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이제 좀 의외로 이게 되게 좀 부지런한 사주예요. 예. 이게 부지런하게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것만큼 이제 뭐 크게 득이 되는 게 없으니까 심적으로 많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예, 이분들은 우울증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여기 조심해야 될 띠 분들 말씀드렸지만 조심해야 된다고 웅크려들지는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그냥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그냥 나를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기로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에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좀 더 발전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개띠 39세. 네. 이분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신경적인 예, 그런 것도 보이고 이게 내 머리에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 두뇌가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다른 모든 판단력들이 흐려져요. 그러니까는 가장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삼재는 이제 9년 주기로 찾아오잖아요. 9년 주기로 세 가지 재난? 그러니까는 그것만 피하면은 운이 괜찮게 흐르는 분들 중에서 그것만 피하면 뭐 무난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최대한 웬만하면 삼재는 몸을 좀 사리는 게 좋기는 하죠. 갑자기 그냥 잘 주행하다가 사고 났어. 그런 그것도 삼재에 포함되는 거니까 멀쩡하게 서류 잘 작성하고 했는데 뭐 서류에서 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그것도 관제가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 안 좋은 게 들어오면은 그렇게 되겠죠. 이제 조심해야 될 띠를 뽑아봤는데 예, 혼자 힘으로 판단하기 어려우신 거 있으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어요.